필리핀 앙헬레스의 한인타운.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온 경진 씨는 그저 단순한 도난 사건인 줄 알았습니다. 싹 털리고 없는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 전화한 거죠. 빨리 연락해. 아떼가 우리 물건 갖고 도망갔나 봐. 연락이 없어요. 계속 메시지, 카톡, 뭐 전화 안 받아요. 무슨 얘기가 있으면 나 바빠. 그래도 해요. 이상한 거예요, 기분이. 남편은 밤새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 다음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어제 이거 찍었으니까 주겠다. 넘겨주겠다. 그 대신 사모님 혼자 나오세요. 그런 거요. 이웃 교민이 촬영한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당황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다 말고 없겠네요. 저 사람 죽은 거 아이가 끌려가가. 여러 명의 괴한들이 경진 씨의 남편을 강제로 차에 밀어넣는 모습. 대낮에 집 앞에서 남편을 끌고 간 사람은 대체 누굴까? 끌고 나와서 여기서 실랭이를 벌이는 걸 저쪽에서 찍은 거죠. 지금 1층 블라인드에서 여기를 찍은 거예요. 네. 그렇게 헬프미 하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지. 아, 그때 진짜 무서웠대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거를 진짜 도와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정도였고, 와 진짜 막 한국 가야 되나 이 정도로 자기들도 되게 무서웠다고. The other man holding the Korean people and then forced him to get inside the car. 안타깝게도 남편을 끌고 간 괴한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실종 4일째 되던 날, 귀중품을 훔쳐 달아난 줄 알았던 가정부가 한 라디오 방송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잡혀갔다가 그날 밤 간신히 풀려났다는 겁니다. 난 너 도움이 필요해. 어? 알겠어? 머리는 어땠는지, 눈동자는 어땠는지. 두려워 망설이는 가정부에게 애원해 어렵게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데려간 사람이 경찰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2016년 10월 18일. 남편이 실종된 뒤 하루하루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경진 씨는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주변을 수소문해봤지만 남편 소식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상한 성격이었어요. 아주 늦을 것 같으면 나 오늘 많이 늦으니까 뭐 먼저 자. 그리고 항상 뭐 퇴근할 때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사갈 거 없어? 네, 많이 좋았죠. 저희 딸이 샘날 정도. 혹시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걸까? 경진 씨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필리핀의 교도소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People check all jails in Metro Manila. From law enforcement, other law enforcement agency. We really don't know who tip off Mr. Chi. 한국인 약 2만 명이 사는 앙헬레스. 지익주 씨 사건을 두고 교민사회에서 온갖 추측들이 쏟아졌습니다. 앙헬레스에 카지노가 많다 보니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주차장이 뭐 카지노 같은 데를 드나들면 빚을 졌다. 그래서 뭐 그렇게 됐다. 그쪽 불법도박하는 쪽에 입주가 그 애들 인력 대주고 한 그런 것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 남편 지익주 씨가 운영하던 작은 인력 파견 업체, 필리핀 정부의 허가를 받은 곳입니다. 거래처는 한국 제조업체뿐이었습니다. 사장과 평소 잘 지냈다는 직원들은 지 씨가 불법적인 일을 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고 입을 모읍니다. Someone is sick.
he immediately give medicine to the employee. Not all boss, sir, will do that. And also, Sir G always bring some food here because he doesn't want anyone to get hungry like that. 원활히 가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장사꾼 같은 사업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흔치 않은 좀 이렇게 친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어요. 굉장히 그 반듯반듯해. 아니면 좀 나리설 정도.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울 정도. 그렇게 강정한 사람이. 평범한 사업가였던 지익주 씨. 그를 누가 잡아간 걸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내는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희 신랑은 거래처 사람 외에는 잘 안 만나요. 나한테도 그러고 자기 본인도 그러고 이 외국에서 특히 필리핀에 살 때 조용히 살아라 그랬거든요. 하다못해 시계도 안 차고 다녀요. 그러니까 누구랑 그러고 또 뭐 싸워서 뭐 서로 사이가 안 좋거나 뭐 그런 사람도 없고. 늘 집에 와서 함께 점심을 먹던 남편은 그날도 평소처럼 집에 들렀다가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다행히 단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의 검은색 차로 데려간 겁니다. 경진 씨는 남편 차의 흔적을 쫓기 위해 직접 CCTV 영상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CCTV가 저기에서 들어올 때 찍은 거예요. 주변 CCTV 수십 대를 전부 뒤졌습니다. CCTV 중에서 좀 잘 나오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처음부터 그 시간대를 갖다가 계속 찾았죠. CCTV 영상에서 점심 시간대를 계속 돌려본 결과 마침내 납치의 정황을 발견했습니다. 차가 저희 신랑 차고요. 낮 12시 20분경 회사에서 나온 남편의 검은색 차를 뒤따르는 차가 있습니다. 앞유리 쪽에 종이가 꽂혀 있는 토요타입니다.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가는 남편을 계속 미행하는 모습이 다른 CCTV에도 찍혔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신랑 차구나. 없잖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돌리면서 손이 나오는 걸 보고 거기. 네. 차 한 대가 더 있었습니다. 뒷차에서 손으로 방향을 지시합니다. 납치에 가담한 차량 두 대를 경진 씨가 직접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봤어요, 이거를. 눈이 빠지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찾아내서, 아, 이렇게 갔구나.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AKG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죠. 범인의 차량 번호가 찍힌 CCTV 영상을 필리핀 경찰청 납치 전담반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수사의 진전은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갔는데 나는 막 빨리 찾아야 되는데. 속이 타들어가던 경진 씨는 600만 원을 들여 오토바이 50대를 동원했습니다. 사설 그 오토바이들한테 돈을 주고 남편 차를 찾아라. 그리고 막 계속 한 며칠 동안 밤낮으로 찾으러 다니라고 했어요.